언젠간 지금 아니고 슈퍼개미 꼭 넣어야겠어. 자 우선 장 한번 보자. 아 안돼! 긴 뭘 안돼? 돼! 되는 거야! 가자! 이제 앞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하고 시작하자. 호! 하고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오늘도 좋겠지. 지금한테 좋을 때야. 내가 라이브 방송에서 테스트 쪽 좋을 거라고 그렇게 했거든. 테스트 쪽 이제 전업도 막 붙었다고. 오늘 개폭등하네. 근데 우리 투기꾼박스 조금 샀어. 근데 내가 텔레에는 얘기를 안 했어. 왜 안 했는지 알아? 전업도 달라붙어서 차트가 약간 섰더라고. 좀 빠지면 했는데 오늘 그냥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쪽은 다 오늘 막 9% 7, 8% 쫙 구워버려. 며칠 새 투기꾼박스는 사자마자 30% 먹었어. 보이지? 아니 되는 놈은 이거 뒤로 넘어. 나는 안 샀는데. 준우는 쇠복이 있어. 아 내 계좌 보면서도 아, 그 새끼 뭐 사면 막 팍팍 날라가. 다 잘 된다니까? 이렇게 잘 될 때 뭐 해야 돼? 빼놔야 돼. 컴다운. 그럼 요새 삼성전자가 신고가야 막 날라가. 이거 날라가니까 또 주식방송도 단타방송 뭐 이거 있잖아. 시황방송 있잖아. 삼성전자 이제는 간다. 이제 가지 아마. 쌀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파라다이스 겁나 빠질 때 레포트 막 꺾었잖아. 우리는 그때 사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겁나 올랐잖아. 요새 콜 파라다이스 간다 가자. 우리는 좀 팔고 이제 요쯤 돼서 다 깔 준비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간다고 한다니까. 왜 그렇겠어? 몰라서 그래. 자 삼성전자 신고가야. 그래서 요새 막 그런 게 있어. 직접 우리나라에서 사실 믿을 회사는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잖아. 삼성전자만 투자하기. 삼성전자만 사는 거야. 이런 투자법. 어떤 사람 자기가 몇십 년간 주식을 연구했대. 연구해가지고 그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알아? 저는 삼성전자 하나만 삽니다. 몇십 년간 연구하고. 어떤 것 같아 자기 생각에? 안전은 하지 않나? 아주 허접하지. 투자도 아니지 그건. 예를 들면 내가 전업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했어. 그때 삼성전자가 최저가가 8,060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날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몰빵을 쳤어. 그때 내 전세 1억을 갔다가 지금 이제 61,000원이니까 663% 올랐어. 그럼 그 1억이 얼마 됐다는 거야? 원금 포함해서 7억 6천에다 배당하면 한 뭐 8억 정도? 8억 정도 된다는 거야. 우리 결혼도 못했어. 너가 또 쓰는 돈 생활비 있잖아. 빼는 거 있잖아. 결혼도 못했다니까. 그거 그렇지. 또 2013년 초에 삼성전자가 또 신고가를 치고 그리고 2016년까지 1년, 2년, 3년 거의 한 4년 가까이를 갔다가 하락을 했거든. 뭐 어떡할까 그동안. 그냥 존버? 계속 사 모으면서? 나 노가다 뛰면서? 삼성전자만 투자하면 된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동네 아저씨들 중에서도 레벨 아주 낮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뭔가 사업이 있고 뭐 건설 사업이든 뭐든 뭐 사업 소득이 있어. 슈퍼를 하든 뭐 그 소득 갖다가 이걸 산다는 거야. 근데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이게 분할로 살 거 아니야. 돈이 계속 한 방에 그때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때 이제 전업했으니까 그때 돈을 펑 넣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돈을 순차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2011년도 말부터 2013년도까지 쭉 올라갔어. 올라갈 때 계속 내가 버는 잉여 이익금을 갖다 사면 어떻게 돼? 쭉쭉쭉 올라가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 4년 동안. 그래서 평균 가격을 한 2만 몇천 원 잡잖아? 그리고 추가 수익을 하면, 이거 엑셀을 해보면 돼. 그러면 2015년도까지 2만 한 한 몇천 원 돼가지고 조금 수익 난 거야. 반도체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도 이제 8월 서킷 브레이커 터지고 웬만한 종목들 반도체 뭐 이런 것들 100% 70% 막 이렇게 올랐어. 삼성전자 40% 올랐단 말이야. 계속 올라갈 때는 뭐 할 거야? 계속 또 물타여서 수익률 줄여나? 그러니까 토탈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순차적으로 하면은. 아 이게 막 엄청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냥 허접하다는 거야 그냥. 강남 아파트가 훨씬 나 이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로 뭐 돈을 좀 벌었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열심히 사니까 재산이 쌓이잖아. 그러면 이게 뭔가 질리고 뭐 엄청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나는 삼성전자 지금 있으면 줄여 나는. 나 그때 얼마 전에 막 사고 싶다고 막 했잖아.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반도체 다른 종목 했단 말이야. 훨씬 더 올라갔어. 삼성전자 올라가면 거의 더블로 올라갔단 말이야. 지금 줄이고 있어.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랑 맨 마찬가지인 거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니까. 배수가 훨씬 크잖아. 투기금박 씨는 그렇게 했어. 초과 수익 그렇게 낸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줄이고 있지. 그 다음 다른 산업이 또 태동할 때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또 수익을 내야지. 계속 삼성전자만 들고 있어. 내가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그래. 내가 이제 텔레그램에는 우리 여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제 앞으로는 좀 안 맞으려고 하거든. 좋은 분들인데 생각이 경직돼 있어. 내가 뭔가 이걸 했었던 게 맞잖아?
그러면 그게 계속 통할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도 그래. 강남 아파트로 자기가 돈을 벌었잖아. 그럼 앞으로 영원히 강남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잖아.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생기고 나서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했으면 다 벌었어. 그게 언젠 줄 알아? 그 2008년도야. 2008년도 초까지는 그게 통했단 말이야. 그 뒤에 똑같은 그 방식을 썼잖아. 그럼 그 사람 망했어. 그냥 처절하게 망했어. 완전 개박살 났단 말이야. 자기의 인생을, 가족의 인생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맡겨?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제 노조 들어오지. 모르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높은 투자가 아니야. 그냥 되게 허접한 것 중에서도 개허접한 투자인데 또 자기가 이렇게 벌었잖아? 그럼 이게 진리가 되는 거야. 그게 설파를 하는 거지. 논리적 맹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진짜 투자꾼들한테 이런 얘기야. 저는 삼성전자만 투자합니다. 삼성전자만 맞는 거고. 그렇잖아? 개박살 나. 다음에 모임에 나오지 말라 그래. 특정 구간에서 괜찮은 거야. 근데 지속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 지금 삼성전자 사는 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지금은 외인이 들어오기에 이 그릇이 큰 게 이게 삼성전자야. 물을 이만큼 외인이랑 물을 이만큼 들고 있는데 담아야 돼. 담을 바켓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삼성전자는 그 물을 받아줄 그 바켓스가 된단 말이야. 조그만 거 더 좋은 회사들은 더 뭐 배수가 커도 바켓스가 작아서 그걸 안 하는 거야. 그 외인들이 막 들어와. 환이 지금 좀 좋아지겠지. 원화 강세가 좀 오겠지. 그리고 외인들이 가장 중요한 또 원화나 강세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이 주는데 오히려 막 올라. 이게 환하고 파생 매크로가 결합돼서 이런 게 나오는 거라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야 삼성전자 이거 엄청나게 좋아지는구나. 삼성전자 뭐 완전 끝판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삼성전자 본연의 경쟁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야. 반도체 이익 배수가 큰데 선침매가 있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실제로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서 반도체가 올라갔어. 그 다음에 개미들이 들어올 때쯤에는 외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겠어? 떠넘기고 나가. 떠넘기고 나간다니까. 그 다음에 떠넘기잖아? 몇 년 동안 개고생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위에서 이제 막 그렇게 분할로 막 삼성전자 막 사 모았어. 그럼 어떻게 했어? 거기서 이제 뭐 보초 쓰는 거지. 다시 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몰라. 못 먹을 수도 있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 한 종목에 매이는 거는 진짜 하수 중에 하수들이나 하는 거야, 이거는. 보통 이제 부모들이 이런 거 하면 자녀들한테 그런 거 알려준다 그래. 삼성전자만 사. 걔 망할 수 있어. 걔는 그거 좀 흥했어. 근데 걔가 또 손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삼성전자만 사라 그랬어. 야, 현대중공업만 사 했던 그 집안이 망했다니까. 그런 집안이 있다니까. 바이오는 또 뭐겠어. 야, 셀트리온만 사. 근데 그게 대중들은 통해. 왜 깊이 생각 안 하거든. 역사를 안 보거든. 내가 삼성전자만 매매했어. 나 너 만나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배달의 민족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내가 반도체 세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있잖아. 그때 내가 자금이 좀 작고 그럴 때는 좀 용기 있게 좀 그런 거 딱 하는 거야. 확실하니까 훅 들어가는 거야. 다른 것도 좀 찾아보면 용기 날 것도 있어. 건설 섹터에서도 용기를 낼 거 있어. 기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근데 그런 거 먹게 되면 재산이 곱하기로 는다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인플레이션도 해지하고 뭐 이제 배당도 주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삼성전자만 하세요. 이거는 우리 판에서는 하여 믿고 걸러. 네, 믿거야. 탑골공원 선생님들한테 아니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 삼성전자만 사 무슨 위험하게 막 이것저것 소형주 사고 막 그래. 우리 산 거 오늘 LTV 오늘 7.8% 올라. 우리 바닥에서 주력으로 싹 담았잖아. 꾸준히 쫙 날아가잖아 이거. 어? 우리 라이브에서 다 했잖아 이거. 장인들 좀 있어. 내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 아 이제 슬슬 무용담 나와. 나 이제 또 투자 카페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제가 올해 1월인데 1년치 수익률을 다 달성했습니다. 올해 내가 뭐 100% 200% 냈습니다. 삼성전자만 갖고 뭐 어쨌습니다. 시그널 좀 셀 것 같긴 해. 한 4월까지는 계속 이 사람 좋을 때가 나와. 근데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세월이 흐르잖아. 그러면 답 다 나와. 찌끄레기들 다 쓸려 나간다니까. 그때 옛날에 맨날 이거 투자 카페 가면 인증하고 자르랑 하던 사람들 있잖아. 곧 이제 슈퍼게임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한 1년 인증하는데 그냥 없어져 있어. 아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증했으면 매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걸 인증하다가 이게 사라지냐고. 왜 없냐고. 진짜 꿈들은 이런 구간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수익을 잘 내. 그리고 터질 때 덜 터져. 또 수익 낼 때도 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 이게 허접한 사람들은 수익 낼 때 왕창 먹어. 터질 때 개 터져. 한 종목에 매물되면 안 돼. 어? 그 회사 계속 올라갈 때 계속 따라서 사게 되면
저 수익률이 수렴하게 돼 무조건 그래. 그러면서 행보할 때 또 수익률이 대폭 낮아져.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나 좀 비트하고 미국 SPY에나 얼추 견줄 정도 되는 거지 초과 수익은 안 나. 그 이 전략을 갖다가 뭐 코카콜라에서도 다 맞는 거고 뭐 어디 뭐 미국의 웬만한 회사 했으면 다 맞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적으로 나라가 하도 불안정하고 외부 요인에 흔들릴 게 많이 있잖아.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덜 흔들릴 편일 뿐인 거야. 앞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런 뭔가 맹신하면 안 돼. 역사적으로 맹신했던 거, 미국에서는 예전에 스탠다드 오일이 최고 중에 최고였다고. 지금 어떻게 됐어? 지금 개박살 났어, 지금. 미국 주식 착착 날아가는데 지금 오일 주식들 봐봐.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뭔가 느낌 같은 느낌,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거에다 매몰되잖아? 그건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동네 아저씨인 거야. 논리적인 사고, 유연한 사고를 해야 돼. 나랑 친한 이제 형님들, 투자자들 중에도 60년대 생들 있거든? 그 형님들하고 왜 대화가 통하냐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논리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해가지고, 대화가 오고 가고 하거든? 근데 좋은 형님이고 나랑 친한 데도 있잖아. 시장에 장사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좀 뭔가 이념에 심취해 있잖아? 들으려고를 안 해. 자기만의 그게 이게 막 되는 거야. 언제 듣는지 알아? 깨졌어요. 개박살 나야 들어. 개박살. 나이 들어서 개박살 나면은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인생을 뭔가 특정 종목에다 거는 거는 난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 전략 다 얘기해줬어. 현금 흐름이 괜찮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분산해가지고 짜근짜근짜근 모아서 시간이 길어져서 부자 되면 돼. 현금 흐름이 작고 인생에 좀 뭔가 좀 배팅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집중해가지고 기회가 좋을 때 작년에 막 서킷 터졌고 막 이런 정말 기회 좋을 때 있잖아. 좀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자산을 한번 좀 승부가 좀 필요해. 좀 과감할 때가 좀 필요해. 그리고 이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라고? 정보. 그래. 기업의 내용을 알아야 돼. 기업의 트래킹이 돼야 돼. 삼성전자가 몇 년간 행보를 할 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걸 갖다가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그때 사는 거야. 좋아질 때는 좀 파는 거야. 거기서 초과 수익을 내는 거야. 그동안 막 줄줄줄 흘렀던 것도 있잖아. 거의 다 졸업시켰어. 신세계 NC도 이제 졸업시켰어. 지금 몇 개 안 남았어. 봐, 내가 방송할 때 뭐래. 전부 다 먹고 내가 끝장내나 다 맞았지? 지금 내가 우리 유튜버한테 멱살 캐리 하잖아. 멱살 캐리. 장난 아니야. 멱살 캐리 장난 아니라고. 왜 그게 되겠어? 기업을 트래킹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야. 기업을 알기 때문에. 기업을 모르고 눈을 감고 뭐 그거 삼성전자만 사겨서 그걸 뭔가 비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하잖아? 자기 바보라는 거 광고하는 거지. 그게 이제 내가 어제 한 얘기랑 똑같은 거야.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진 사람 볼 때는 이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삼성전자만 이렇게 하면 뭔가 있어 보이겠지만 그걸 이미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다 돌려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차피 보여. 내가 이제 종목들 얘기하면 좀 신기할 거야. 우리 텔레그램 형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고 이상하게 엄청 착착 오르잖아. 그 구간대가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이하로 빠지잖아? 그래도 계속 트래킹이 되고 해야 돼. 회사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걷다가 계속 돈 박아봐. 어떻게 되겠어?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같이 죽는 거야. 계속 회사 그걸 체킹을 해야지. 빨대 꽂고 ERP 뜯어봐야지, 이거 지금. 그리고 경쟁회사랑 쟤네 회사 어떤지 체킹하고 매출 어떤지 체킹이 돼야 더 사는 거야. 이게 핵심이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 삼성전자 간다고 유튜브 보고 그냥 막 쫓아 사는 거야, 이거. 이걸 보고 아는 사람들 알 거야. 우리 방송이 좀 어려워. 그래도 좋아. 똑똑한 사람들만 남잖아. 차 좋은 거 끌고 막 억울한 나 그 나랑 알잖아 찬영 씨. 강도 털렸대 강도. 아 진짜? 유튜브 올렸어 강도 나온 거. 찬영 씨 사람 되게 좋거든. 근데 이제 막 차 좋은 거 타고 이러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제 하고 하. 나도 지금 람보르기니 그거 숨겨놓고 지금 숨겨놓은 나도 못 찾고 있어 지금. 사실은 없어서 못 찍는 거야. 자,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주말까지는 가입자들하고만의 라이브 해보고 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한 번 오픈 또 하고 한 두 번은 가입자들하고만 하고 한 번은 또 오픈하고 뭐 이렇게 좀 섞어서 할게요. 그럼 토요일 가입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